첫 곡은 잔잔하게 이은하 씨의 겨울장미란 노래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게요. 차렷 경례. 그래요. 고마워요. 이룰 수 없는 사랑. 어떻게 벌써부터 나한테 미치면 어떡하냐고요. 우리 신랑 와 있는데 자꾸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래. 근데 나이 많은데 돈 좀 많대. 절로 가도 돼? 아, 여기 또 나타났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어요. 전국 어디를 가나 이렇게 남자들이 다 저만 보면 환장을 했어서 언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이쁘죠? 그러니까 이런 수컷들은 얼마나 나만 보면 환장하겠냐고. 고마워요. 네, 감사한데. 들레야. 네? 피곤해 죽겠지. 어. 나는 네가 피곤해서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저희 보은에 온 지 오늘이 딱 열흘째거든요. 근데 버텨야지 이러고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막상 오늘 일어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단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얼굴 왜 이렇게 누렇게 떴냐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저 누렇게 떴어요? 아니요. 예뻐요. 아, 이뻐요? 네. 다행이다. 벌써부터 저한테 미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아까 까꿍이도 그렇고 우리 이따가 버드리 언니도 이러고 나오실 거거든요. 오늘 컨셉은 하얗게 이렇게 머리 풀르고 하얀 천사 컨셉으로 했는데요. 단장님이 상갓집에 귀신 셋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보여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항의 전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저도 조금 약간 쉰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박수치면서 이렇게 흥겹게 놀다 보면은 그 쉰소리는 묻히고 여러분들 귀에 깨꼬리 같은 소리만 들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흥나게 그 언니 오빠들 세대 그 뭐야 함께 춤을 추어요 이거 하고 개은숙 씨의 노래하며 춤추며를 연결해서 같이 갈 테니까 저랑 박수 칠 준비. 자 준비. 아 이룰 수 없는 사람 먼저.
무엇봐도 끼고 싶은가 보다.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그래요. 네네. 아, 회룡포를 그 언니가 이걸 주는 거예요? 노래는 지가 신청하고 왜 오빠 보고 돈 주라 그래? 웃기는 애팬네네. 애팬네야, 언니 네가 와서 직접 줘야지. 뭐 어디서 남자만 꼬시고 생긴 거 꼬꼬뱀 같이 생겨가지고. 아 진짜. 아, 그 언니 나빠요. 알겠지 오빠? 뭘? 벌써 넘어갔네. 벌써 넘어갔다. 아유 환장해 진짜. 아 네. 아이고. 아유 뭘 안 주셔도 되는데.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네. 좋았어요? 예. 네. 우리 오빠가 좋다 그러면 다 좋은 거야. 표정이 그 노래 한 곡에 나한테 벌써 뻑이 갔어. 뻑이 갔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꾸러기 버드리 언니하고 춘삼이 단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 꾸러기를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셋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꼴값 떠느라고 가수가 돼보겠다고 언니 오빠 버리고 집을 나갔다가 이빠이 개고생을 2년 동안 하다가 쫄딱 망해먹고 그리고 다시 제가 돌아온 지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돌아오는 날 제가 돌아오고 싶어서 그랬는지 며칠째 그 회룡포라는 노래가 강민주 씨의 회룡포라는 노래가 가사가 그 어머니 품속 같은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품속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많이 울다가 꾸러기 공연단의 온날 첫 곡으로 제가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를 일이 없잖아.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버드리 언니 좀 있으면 죽어요. 제가 제초제를 조금씩 조금씩 타서 먹이고 있거든요. 2년 안에 죽어. 근데 2년 동안 제가 모든 걸 다 습득해갖고 언니가 죽으면 이 꾸러기 공연단 내가 다 이어받으려고 다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뭘 회룡포를 부르냐고. 근데 에펜나가 눈치 없이 잘 들어 했다니까. 그래서 그걸 신청하니까 자 회룡포란 노래 하나
있어요? 네. 소리를 지르고 누가 소리 질렀어 언니? 왜? 아니 잘못한 거 아니야. 좋은 소리를 질러야지. 그래야 상대가 느끼는 거야. 나는 남자들이 왜 소리를 내는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막 내가 흥분이 되거든요. 잠깐만 언니 흥분 이따 얘기하고. 아유 뭘 주세요. 잘했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꾸 저요. 네, 알았어요. 선글라스는 끼고 눈 시력 안 좋으신가 봐. 아, 갈까요? 저 오빠는 그래 좀 이상. 예. 아이고 내 언니 갈게요. 여기 있어. 예. 네. 아이고. 아이고.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잘했어요. 뒤에 분들은 웬만해서 돈 안 주거든요. 그 나나 되니까 저렇게 잘했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돈 안 주려면 부르지도 마! 자, 그래서, 왜냐면, 이런 분위기 제가 여기까지는. 아이고. 언니! 이리 와, 앞으로 앉아. 돈 있는데 뭐. 돈 없는 사람들하고 자리도 바꾸고 자기들이 양심 있으면 잘 바꿔 주겠지. 뭐 언니 아는 노래 시켰으면 좋겠다. 이선희 인형? 근데 내가 오늘 목소리가 이래서 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볼까요? 제가요 원래 낮에는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적어와요. 근데 애가 불쌍하게 생겨서 그런지 불나방? 알았어요. 그러면 이선희씨의 인연 하나 하고 좀 방키 낮춰서 갑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런 노래 또 이렇게 저한테는 또 요런 노래를 많이 신청을 하셔서 근데 이거는 정말 목소리가 까랑까랑할 때 해야 되는데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자 인연 전연도 아니고 인연 갑시다.
살아요 못 살면서 거꾸로 하는 그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처음 봤지요? 네. 너무 처음 봤어. 난 저 정말 너한테 이런 느낌을 그지한테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처음이야 하신 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진짜 진심이에요? 네. 네? 언니 왜 언니 뭐 돈을 주려고 그래 언니 그냥 그지야 아무렇게 불러도 돼. 일로와. 그지 봐. 그지 봐. 언니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지가 먹는 그지 봐. 그래? 재밌게 내가 해줄게. 들어가 있어, 오빠. 여기는 내가 내 자리니까, 오빠. 들어가 있어. 우리 여기 다 자리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면 100만원 내고 노셔야 돼요. 오늘 가셔요. 나는 꽃보다도 돈이 좋아. 불나비 가고 그 집에 막 갈까요? 언니. 우리 신랑이에요.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 지랄이에요. 완전한 없어요. 고마워요 언니. 내가 여기까지 보험까지 도망왔는데 어떻게 하려고 나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오빠. 오빠가 나라면 살면 저거 뛰어떨어질 텐데 나 언니랑 같이 왔어요? 나는 이상하게 내가 찍은 것들은 다 인자가 있더라고요. 네? 오빠 인자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저것보다는 오빠가 난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갔어? 네. 예.
지갑을 만지작만 붙이거든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 자 그러면 나를 봐. 어 언니 고마워. 내 사랑 롬이요? 어 알았어요. 아이고 어. 그래 불나비 그 집 앞 내 사랑 롬이요. 세 개 연결해서 갑시다. 콜! 나를 보세요. 저 성질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순해 보이죠? 저 성격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못 같아요, 못 같아. 저를 보세요. 자, 제가 음악 한번 콜! 신나게 세 곡 갈 거니까. 자, 음악! 콜! 가자! 춤을 춰
me.